감자는 3월에 심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 중 하나인데 작년에는 시기를 놓쳐 못 심고 올해 처음으로 심어봅니다. 수미감자 4kg를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싹 틔운 지가 대략 20일 정도 됐습니다. 시감자는 3, 40g 정도가 되도록 잘라서 심어야 한다고 해서 몇 개 자르긴 했는데 대부분이 50g 정도라 자르기 애매해서 통감자 그대로 심기로 했습니다. 감자 심는 간격은 20cm로 했고 10cm 정도의 깊이로 심었습니다. 자투리가 된 비닐이 있어서 사용했더니 두둑이 제대로 덮이지도 않고 바람에 펄럭이네요. 2주 전에 가축분 퇴비를 뿌려주고 밭 갈기를 했고 작년에 땅콩이랑 고구마에서 굼벵이 피해를 많이 봐서 토양 살충제도 뿌려줬는데 이번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각낸 감자는 비닐 멀칭 없이 바로 심었습니다. 감자 심은 곳이 바람에 들뜨지 않도록 북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심어보는 감자라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풍작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